안녕하세요. 이제 제가 전국 시, 군, 구, 골마다 다 찾아가서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. 그동안에는 주로 대도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만 했어요.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. 스님요. 왜요? 스님은 도시 사람만 괴롭고 시골 사람만 안 괴로운 줄 아세요? 그래요. 아니 그 무슨 소리요? 그러니까 왜 법회를 대도시에만 하고 시골에는 안 해줘요? 그래요. 당신 어디 사요? 그러니까 저 장수 삽니다.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? 그래요. 알았어요. 네,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가죠. 이랬어요. 그러고 보니까 제가 법회를 주로 도시에서만 했어요. 왜?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. 그래서 아 그래 그분 얘기도 일리가 있다.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. 내가 한번 찾아가 보자. 이래서 지도를 패가지고 시군구를 헤아려 보니까 251개나 됐어요. 아 이거 생각보다 많았어요. 이거 다 가려면 원래 1년 그냥 매일 다녀도 못 다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거기다 이미 대학 50개 하고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300개 계획을 잡고 한번 해보자. 자, 전국의 모든 시군에 다 가본 사람 손 들어봤어요. 한 명도 없죠? 예, 저만 유일합니다. 그것도 구경만 간 게 아니라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어요. 제일 적게 모인 데가 한 150명 됐는데 얼마 전에 저기 기록을 깼어요. 107명인가. 그러고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5,000명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곳을 다니면서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. 사람 사는 세상이 뭐 똑같다 하듯이 늙거나 젊으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직업을 가지나 저런 직업을 가지나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. 크게는 인생이 괴롭다 이 얘기 같아. 인생이 괴롭다. 다 우승이에요. 근데 그 괴로운 이유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뭔 줄 아세요? 인간관계예요. 돈도 아니고 인간관계, 인간관계. 인간관계 중에도 제일 많은 게 뭘까? 가까이 있는 인간관계, 부부관계, 자식관계, 부모. 그러니까 자식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, 부부 살면서 생기는 문제, 부모님 결혼에 반대합니다, 뭐 잔소리한다, 뭐 하여간 시부모뿐만 아니라 부모. 이 세 가지가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. 늘 얘기 꺼내면.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나를 낳아주신 분, 나하고 같이 사는 분, 내가 낳아서 기른 분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고뇌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. 이게 돈 문제도 아니잖아, 그죠? 물론 돈도 개입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개입이 돼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. 이걸로 해서 제가 한 3,000명 이상 질문을 받았으니까 인간이 세상,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얘기들을 다 들었겠죠. 그런 얘기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눴습니다. 대도시에서는 질문이 활발한데 이 군단에 가면 잘 안 돼요. 처음에는 왜 그럴까요? 동네가 좁아서 소문 난다고 말을 못 꺼내요. 그래서 대도시에는 개인 얘기가 많고 시골로 갈수록 사회 얘기, 정치 얘기가 많아요. 개인 얘기를 못 꺼내니까.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시골에도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유가 뭘까 보니까 원정 질문을 와요. 자기 동네 말고 딴 동네 가서 물어요.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좀 활발해졌는데요. 아무튼 저는 다니면서 아주 좋았습니다. 좀 힘도 드는 것도 있었지만은 우선
전국 방방곡곡, 소위 방방곡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. 방방곡곡을 다 가봤다는 거. 두 번째, 다 가서 또 만나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. 봄이 되니까 제주도로부터 꽃이 착 순서대로 피어올라가는 모습을 다니면서 봤고, 가을이 되니까 저기 설악산 쪽부터 순서대로 단풍이죠 내려오는 모습도 보게 됐어요. 또 강원도 같이 산간지방에도 가보고, 전라도 같이 평야에도 가보고, 서울 같은 대도시도 가보고, 또 시골도 가보고, 이렇게 많은 곳을 보면서 아, 대한민국 금수강사이라더니 정말 우리나라 금수강사이네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, 인생이 고해라더니 정말 고해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도움이 됐다, 많이 깨쳤다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은,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.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.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언니가 부럽고,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고 이 공부 언제 끝내나 대학 다니는 언니들이 부럽고, 대학 다니면 직장 취직에 있는 선배들이 부럽고, 직장 다닐 때는 처녀 청각일 때는 신혼살림 차린 선배집에 집들이 가면 너무너무 부럽고, 또 애기 어릴 때 키울 때는 애기 다 키운 선배들이 부럽고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다 자기 그 순간순간은 힘든다 그래요. 근데 지나놓고 돌아보면 또 어때요? 어릴 때가 좋았다 그러죠.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? 좋았죠. 여고 시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? 좋았죠. 대학 시절 좋았고, 신혼 시절 좋았고. 왜 그럴까요? 지나놓고는 다 그 시절 좋았다 그래. 남자들도 군대는 안 갈라 그러고 가서 죽는다 그래 놓고 갔다 와가는 술만 마시면 군대 얘기, 그것도 기합 얘기, 누가 서 세게 받았느냐 그것도 기합이라고 이러면서, 무슨 기합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때는 좀 고생이라더라도 지나놓고 보면 다 추억이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다고 하는데, 이것도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? 또 좋은 추억이 돼요. 어떤 대학생이 저보고 물었어요. 스님, 저는 스님 개인한테 질문이 있습니다. 그래. 네. 뭔데? 그러니까. 스님, 어떻게 그런 많이 합니까? 이래. 그러지고, 오, 내가 가방끈이 좀 긴 것 같아? 그랬더니, 아니요. 그래. 그럼 내가 책을 좀 많이 본 것 같아? 네. 그만일까? 글쎄, 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래. 뭐겠는데? 그러니까. 그래서 묻잖아요. 그래. 한마디로 말하면, 고생 꽤나 많이 했다. 이거야, 내가. 고생 꽤나 많이 해야 돼요. 알았어요? 네. 고생 꽤나 좀 해야 된다. 고생 많이 했다. 고생 많이 해서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.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을 통달하는 사람도 있어요. 고생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하면, 잘하면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니? 자네도 고생 많이 한번 해볼래? 이러니까 아니요 이래. 우리는 남이 이루는 성과는 부러워하면서 그 과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. 결과만 따먹고 싶어 하죠. 그러니까 고생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? 온갖 풍상을 겪었다.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를 했다. 이런. 조금 전에 제가 공서 강의하는데 군이 턱 일어나가, 스님은 뭐가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까? 그래요. 너는?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 그래서 내가 나는 실패가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. 그랬더니 알겠습니다. 이러고 앉아요. 어따 금방 알아듣더라. 이따 질문하는 사람들 이 청년처럼 이래야 돼요. 한마디 딱 하면 알았습니다. 이래 바로 끝나야 돼. 근데
그 청년이 말한 경험이 많아야 된다 하는 거고 스님이 실패가 많아야 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. 예. 연애를 한 번 딱 성공해가지고 한 번 딱 했는데 성공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. 그럼 이 사람 연애 경험이 많아요 적어요? 네? 네. 부러워할 거 없어요. 그 남자 그 여자는 이 좋은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한 남자 한 여자밖에 못 낳았나 보고 죽는 거예요. 얼마 불쌍해요. 그죠?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실패해야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볼 수가 있다. 알았습니까?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끼 있는 여자 끼 있는 남자 이거 싫어합니다. 근데 그 남자가 차주고 여자가 차주고 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차주기 때문에 또 어때요? 또 만나고 차주니까 또 만나고 이래서 많이 차일수록 좋은 거다. 실패할수록 남자 경험, 여자 경험이 많아진다. 그래서 이 실패가 좋은 거예요. 실패를 해야 경험이 쌓여요. 경험이 쌓이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. 그러니 스님이 이렇게 뭐 이것저것 여러분과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아무 질문이나 해 보세요. 아는 게 남이 누구 말 따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게 좀 많잖아요. 그건 그만큼 어때요? 고생을 많이 했다. 경험이 많다.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주소 들은 거든 그러니까 3천 명 얘기 들었으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많이 알까 모를까 많이 알겠죠. 원래만 그랬는데 그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보세요. 온 지구 천지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라크로 인도 불가촉 천민 마을로 뭐 필리핀 민다나오로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베트남으로 뭐 미얀마로 스리랑카로 네팔로 뭐 몽골로 온돌 돌아다니잖아요. 그것도 전부 오지만 그럼 고생할까 안 할까? 고생하겠죠. 죽을 뻔도 하고. 그런데 떡 가서 호텔에 떡 잡고 나오면 갔다 왔는지 기억도 나중에 안 가요. 10년 20년 지나면 가서 막 사막에서도 자고 막 위험에도 빠지고 이러면 어때요? 지금 생각해도 어제같이 생생한 거예요. 그래서 고생한 게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얘기거리도 많고.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소설도 안 보세요. 고생 고생하고 실패할 때는 영화 줄거리도 막 엄청나게 길고 책도 길어요. 그러다가 그 고비를 다 넘겨가지고 뭐 연애도 서로 만나게 됐다든지 사업도 성공하게 됐다든지 뭐 취직도 하게 됐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나옵니까?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. 그 좋은 인생살이는 이렇게 딱 한 줄로 끝나버립니다. 그런데 고생한 건 어때요? 구구절절이 이렇게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보면 고생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.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.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우리가 잘 모른다.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장애가 몸이 아프든지 가족 간의 갈등이 있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억울한 게 있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힘들지만은 여기에 꽁해가 상처를 움켜쥐고 있지 않고 좀 털털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웃어 넘길 수 있다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자산이 된다.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된다. 그래서 인생에는 좋고 나쁜 게 없다. 지금 나쁜 게 나중에 보면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좋았던 게 나중에 큰 손실이 되기도 한다는 것.